다만햄의 윤리. 영화 시 이창동 2010년에서 주인공 미자는 섬세하고 고운 결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어쩌면 음악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혹은 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자 역을 맡았던 배우 윤정희처럼 피아니스트 남편과 더불어 유럽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근사하게 나이가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섬세하고 고운 결은 그렇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의 흙더미에 파묻혀 누구에게도 가닿지 못했다. 그녀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이는 대책 없는 할머니의 감상으로 비춰졌을 테니까. 심지어 그것은 자기 손자와 그 친구들에게 강간당한 후 세상을 저버린 소녀의 어머니 앞에서 시구절이나 읊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녀에겐 애도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소녀의 장례 미사가 치러지는 성당에 들어선 미자는 뒤편에서 서성이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온다. 그녀의 피부치가 저지른 잘못은 그녀의 어깨 위에 죄인의 짐을 얹었다. 밀양의 시내와 달리 가해자 측인 미자는 신에게 눈을 올려뜨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항의조차 못한다. 영화는 그럼에도 그런 게 바로 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감독은 단 한순간도 시혜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굽어보거나 혹은 감상적으로 재단하지 않는 듯했다. 이렇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던 카메라 너머 시선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 같던 순간이 한 번 있었다. 영화 말미에 시를 읽는 미자의 목소리가 세상을 떠난 소녀의 목소리와 포개지던 야네스의 노래 장면에서였다. 타인에게 온전히 공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상대방이 되는 길뿐이다. 자신의 손과 발에 타인들의 아픔을 못 박은 이에 그 상처처럼 말이다. 미자가 현실이 용인해준 시가 아닌 자신이 갈망하던 시를 비로소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렇듯 스스로 상처받은 타인이 됨으로써였다. 말로만 혹은 글자로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난관 위에 자기 발로 올라서서 삶의 벼랑에 스스로 섬으로써 미자처럼 직접 난관을 밟고 설 수 없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차선은 그저 담아내는 것뿐이라고 전하고 싶은 듯했다. 타인의 삶을 위에서 굽어보며 답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이를 담아내는 것. 세상 누구에게도 감지되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아름답고 선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말하자면 그것은 담아냄의 윤리가 아닐까. 별것 아닌 선의 이소영.